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식의 건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클라우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. 사실 이 클라우드라는 단어는 예전부터 계속 언급이 되어 왔는데 점점 더 이 산업이 발전하고 이 용도에 따라 아주 다양한 갈래의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온 느낌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준비를 해봤습니다. 바로 가시죠. 렛츠고. 먼저 이 클라우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름 이라는 단어입니다.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 지금의 클라우드가 됐나? 에는 이 다양한 썰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보니까 영향가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 이 클라우드라는 단어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늘을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? 구름이 새하얗게 이렇게 퍼져 있죠? 제가 컴퓨터를 접하고 처음 이 이메일이라는 걸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 날짜가 뭐 2002년, 2003년 이렇게 나오는데 한 뭐 20년 전 이야기죠. 제가 뭐 어떤 메일들을 그렇게 보냈나 살펴봤더니 이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 운영자한테 메일 하나를 보냅니다. 주몽 서버에 그 지존보이라는 캐릭터가 제 아이디였는데 지존보이였습니다. 그때는 뭐 버디버디 아이디라든지 뭐 아이디가 다 이런 식이었어요. 그래서 뭐 결혼을 기념해가지고 뭐 사랑의 집폭지술 이 스크린샷을 찍었는데 아주 놀라운 거는 제가 이 20년 전에 찍은 이 베스트샷 응모 사진 파일이 이 네이버 메일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. 우리는 이 파일 하나를 저장하기 위해서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저장장치를 구매하게 됩니다. 파일을 보관하는 것도 다 돈이라는 거죠. 용량당 얼마. 근데 과연 이 파일은 어디에 저장되어 있길래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말끔하게 남아있는 걸까요?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. 이 새하얀 하늘 어딘가에 있겠죠? 클라우드는 이런 겁니다. 이 네이버가 이 사진을 뭐 어떻게 관리하고 뭐 어떻게 보관할까요? 저는 모릅니다. 그냥 구름 위로 하나 쓱 보냈더니 잘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구름에다가 무언가를 던져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클라우드인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가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내가 컴퓨터를 하다가 저장 공간이 모자랍니다. 뭐 하드디스크나 SSD 용량이 모자르죠. 그러면은 저장장치를 하나 더 사거나 아니면 내 파일들을 대신 저장할 공간을 빌려야겠죠. 그러면은 인터넷에 들어와서 엔드라이브 하면은 뭐 이름이 바뀌었나 보네요. 뭐 마이박스라고 하는데 들어가면은 여기 뭐 최대 30기가까지 내 파일들을 저장해준대요. 여기 뭐 사진이니 뭐 동영상이니 많이 넣을 수 있죠. 그러면은 구글이 만든 G드라이브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여기서는 뭐 최대 15기가까지 내 파일들을 무료로 저장해준대요. 더 저장하고 싶으면은 이 공간을 월세를 내서 더 빌려야겠죠.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파일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이 구름에다가 던져버리고 이게 클라우드죠. 얘네가 알아서 내 파일들을 보관해주는 스토리지. 이게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거죠. 얘네들은 돈을 받고 대신 보관을 해줍니다. 나는 그저 구름에 던졌을 뿐.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애들이 알아서 이 월세가 싼 곳에 파일들을 놔두고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권희님 월세가 싼 곳이 어디죠? 하실 텐데 이 월세가 싼 곳은 데이터 센터죠. 월세가 싼 이유는 아주 저렴한 공간에 시골에다가 지어놓고 뭐 하드디스크니 SSD니 몇백 몇천 개를 넣어두면서 유저들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또 이 보통 데이터 센터 근처에는 강이나 호수가 있어가지고 이 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거나 데이터 센터에 있는 기기들이 뜨거워지면은 쿨링을 하는데 이 물이 적극적으로 이용이 된다는 거죠. 이런 곳이 월세가 뭐 비싸겠습니까? 뭐 전기세 혜택도 있을 거고 여기 뭐 100만 명의 파일이 보관되어 있다면은 이 100만 명의 월세보단 싸겠죠? 최대한 싸게 설비를 해서 여러분들의 파일을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보관을 해줍니다. 또 여러분 요새 이 스마트폰을 사시면은 보통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요즘에는 같이 설치가 되어 있죠. 폰의 용량이 뭐 128GB니 256GB니 뭐 쓰다가 용량이 혹시 부족하면은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를 뭐 핸드폰에 보관하지 말고 이 클라우드에 좀 넣어둬라 라고 하면서 이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 삼성 클라우드 얘네가 자꾸 뭐 내 사진을 뭐 대신 보관해주니 많이 하고 이 아이폰에는 이 아이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클라우드 여기에 뭐 예전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다 업로드가 되어 있기도 하죠. 구름 너머에 있는 파일 저장소에다가 뭐 사진, 동영상, 메모, 연락처 뭐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아! 내가 저장 공간이 부족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이런 것들을 던져버리면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업체가 이 공간을 대여해주고 보관을 해주는구나. 근데 뭐 개인이야 뭐 이 클라우드니 뭐니 뭐 관심이 크게 없을 수는 있지만 클라우드 기술을 가장 소중하게 쓸 수 있는 곳은 회사들이었죠. 클라우드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. 원래 회사는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할 때 우리는 앞으로 뭐 큰
일을 할 회사니까 응? 사람 뭐 한 천만 명 어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서버를 만들어 놓자. 뭐 꿈이 크면 좋니 뭐 하면서 좋은 서버 컴퓨터에 뭐 하드디스크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딱 만듭니다. 이 장소도 넓고 거기에다가 여기에 중요한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도둑이들까 항상 걱정을 해야 되는데, 그래서 24시간 경비 근무, 또 이 정전이 나면은 이 몇 시간 버틸 수 있는 설비 딱 준비해 놓고, 혹시 뭐 데이터 날라갈까봐 똑같은 데이터를 뭐 두세 개씩 두기도 하고, 화재 걱정, 뭐 전기세 걱정,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듭니다. 그리고 드디어 회사에서 상품을 내놨어요. 근데 이 유저 천만 명은 커녕 만 명 딱 들어오는 거죠. 야 이거 어? 이 천만 원이었으면 충분했을 설비인데 뭐 100억짜리를 지어 놓은 거죠. 근데 이 클라우드가 있으면은 이 구름 넘어 저 하늘 어딘가에 공간을 대여를 해놓고, 보관할 게 적으면은 돈을 적게 내고, 보관할 게 많아지면은 공간을 딱 필요한 만큼만 더 빌려서 확장할 수가 있고, 뭐 아주 뭐 공간을 뭐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아주 저렴한 데이터 센터를 확장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된 거죠. 뭐 저기 뭐 어디 뭐 경기도 외곽에 뭐 데이터 센터 이렇게 짓는 거보다 저기 뭐 미국 어디 뭐 산기슭에다가 이 한 군데 하드디스크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월세나 전기세가 더 쌀 거 아니에요, 그죠? 이렇게 하면 뭐 24시간 동안 지킬 경비원도 내가 고용 안 해도 되고, 뭐 정전 설비, 복구 설비 걔네들이 뭐 다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, 그러니까 뭐 회사들이 이 클라우드 매력에 빠져가지고 이 하나둘씩 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설비나 서비스들을 만들게 됩니다. 근데 이렇게 클라우드 스토리지에다가 회사들의 자료들을 하나씩 넣다 보니까 편하죠? 24시간 언제든지 이 파일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항상 전원이 켜져 있어요. 편리하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잘 쓰다가 이 클라우드에다가 자기네들이 개발한 이 프로그램 하나를 넣어두게 됩니다. 그리고 고객들한테 이 클라우드의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. 여기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와서 써봐라. 그러면 이 유저들이 그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는데 이 서비스를 뭐 세계 어디서든지 잘 이용을 합니다. 근데 그 소문이 다른 회사들한테도 났는지 이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만 보관하는 스토리지에다가 이 자기네들이 만든 상품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이렇게 올려두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공간을 대여해준 집주인이 그걸 딱 보더니 어? 이놈들 파일을 저장하라고 공간을 내어줬는데 지들 프로그램으로 올려가지고 뭐? 어? 일반 유저들한테 서비스를 해? 어? 안되겠다. 응? 내가 이 클라우드에 많은 유저들에게 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능, 그거를 만들어 놔야겠다. 그러면은 단순히 저장 공간을 빌려주는 것보다 비싸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후에는 이 회사들이 이 서비스할 소프트웨어를 위한 공간을 임대를 하면은 유저들이 걸로 가면은 뭐 자기네 컴퓨터에 뭔가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이미 그 공간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가면은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후에 클라우드에서는 그 공간에서 사용된 이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를 모아서 뭐 분석을 해준다든지, 뭐 유저들이 문제없이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 있게 여러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공간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산업이 발전을 해서 이 클라우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, SaaS라고 해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하죠. 예를 들어 우리는 이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들을 넣어둡니다. 그리고 그게 만약에 뭐 엑셀이라든가 워드라든가 뭐 파워포인트 파일이면은 우리가 특별히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 문서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죠. 이거는 원래 이 워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글 측에서 클라우드에 이 워드나 파워포인트 소프트웨어를 넣어두고 유저가 접근을 하면은 설치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서 쓸 수 있게 해준 거죠. 야, 이 회사들한테 이 클라우드 장소를 임대를 해주니까 별 뭐 이상한 파일들을 다 올려놓고 뭐 자기네들 뭐 프로그램도 올려놓고 서비스도 하고, 뭐 회사 입장에서는 편리하죠.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구름에 던져놓으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뭐 어?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, 얘네가 뭐 서버를 밤새 어떻게 뭐 잘 지키는지, 뭐 정전에 어떻게 대비하는지 나는 모르겠고, 이 업체가 알아서 유저들한테 서비스를 잘 되게 하고 예쁜 데이터만 모아서 분석을 해주고 뭐 데이터를 안전히 지켜주고 뭐 다 알아서 해주는 뭐 토탈 케어 관리 패키지 서비스까지 받게 된 거죠. 그 대신 일반 임대 비용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하겠죠. 이런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환경도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. 예전에는 각자 이 자기 노트북에서 개발을 해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로 병합하고 머지하고 하는데, 뭐 이거 뭐 한 번에 되겠습니까? 뭐 어? 네가 코드 이상하게 짜가지고 이거 뭐 실행이 안 되니 뭐 어? 너 설마 이 라이브러리 4.8.5.2 버전 안 쓰고 4.8.5.3 버전으로 코딩했니, 뭐 호환이 안 되니 하면서 뭐 일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힘들었죠. 이렇게 각자 개발하는 그림에서 어차피 우리가 만들 프로그램도 이 클라우드의 서비스가 되니까 클라우드에 넘어 이 한 공간을 마련해서 이 개발자들이 이 한 공간에 모여서 같이 작업하는 형태가 되었다.
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대여해준 집주인 입장에서도 야, 이 개발자 놈들이 어? 지들 컴퓨터에서 개발하지 않고 감히 이 자료 보관만 한다더니 클라우드에서 모여서 개발을 해? 오케이! 내가 이 개발자들이 어? 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원활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 한 공간을 임대해준 다음에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 딱 맞는 운영체제를 설치해주고 뭐 개발자들이 같이 모여서 협업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도구들 작업 경과를 보거나 오류가 발생하면은 다시 전 버전으로 잘 되돌릴 수 있고 뭐 사용하는 패키지들이나 버전들을 잘 통일시켜주고 그런 공간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이 개발자들이 여럿이서 와가지고 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잘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아까 이 소프트웨어를 올려서 서비스하는 이 SaaS가 있었다면은 클라우드를 넘어서 개발 플랫폼을 지원해주는 거는 또 이 파스라고 해가지고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이렇게 멋있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또 클라우드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. 야, 이 클라우드라는 게 그냥 이 인터넷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이 파일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 이 보관함만 대여를 해주는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쓰이는 줄 알았는데 그 공간에 이 소프트웨어를 올려두고 이 사람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로도 만들고 그 공간을 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가지고 개발자들이 편하게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는 이 플랫폼 애저 서비스로도 만들고 그 구름을 넘어서 아주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. 심지어는 이 한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이 클라우드한테 딱 가더니 어이 집주인 그 공간에 뭐 아주 뭐 좋은 사양의 컴퓨터 한 10대만 놔주죠. 운영체제는 뭐 윈도우 10으로 하고 이 자료들 보관할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널찍한 걸로 하나 놔주고 우리가 또 이 서비스 운영해야 되는데 그 유저들이 들어올 때 그 속도 어? 인터넷 속도도 좀 재빠른 걸로 놔주고 우리 뭐 인공지능도 할 거니까 그 인공지능에 특화된 장소도 따로 빼주고 아무튼 뭐 필요한 거 다 만들어주고 관리도 한 번에 해줘. 어? 아예 뭐 다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. 이거를 또 뭐 IaaS 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 뭐 클라우드 넘어서 뭐 종합 패키지 렌탈 서비스를 신청을 하는 거죠. 이 구글에 와서 이 아마존 AWS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클라우드 넘어 공간을 대여를 해주는데 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 공간의 성격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 공간을 아주 뭐 별의별 테마로 다 꾸며줍니다. 여기 뭐 양자 컴퓨터를 위한 공간도 꾸며주고 뭐 기계학습용 공간으로도 꾸며주고 뭐 온갖 별의별 공간들로 다 테마를 만들어서 이 당신이 필요한 뭐든 이 인프라스트럭처 전부를 이 클라우드 넘어 제공해주는 거죠. 그래서 요즘 뭐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뭐 SaaS, PaaS, 뭐 별의별 뭐 AaaS들 어? 뭐 AI AaaS, CaaS 뭐 어?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마스 어? 뭐 증강현실용 공간을 대여받으면 뭐 어? AR AaaS, STaaS, DB AaaS 뭐 어? 드라가스 뭐 나스 타스 뭐 어? 아주 지들끼리 뭐 클라우드랑 조금만 관련이 있으면은 뭐 애저 서비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죠. 여러분도 하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. 저도 오늘부터 어?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은 이 건이 애저 서비스 가스로 응? 예, 그렇습니다. 그만큼 요즘 클라우드가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고 뭐 여러가지 뭐 구름 하나만 건너면은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거죠. 회사들이 서버나 뭐 컴퓨터도 안 사고 그냥 클라우드 넘어서 빌려서 할 수 있게 됐어요. 왜냐면 이 회사가 뭐 언제 커질지 작아질지 모르니까 뭐 작게 필요하면 작게 필요한 대로 조금 더 좋은 컴퓨터가 필요하면은 이 사양이 조금 더 좋은 컴퓨터를 또 빌릴 수 있고 언제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. 확장성이 좋고 또 컴퓨터 뭐 여러 대 놓고 관리도 잘 해줍니다.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인터넷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고 초기에 이 회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뭐 5-6개월 이상 걸리던 과정을 30시간 안에 구축이 가능해진 거죠. 그것도 비용도 훨씬 싸게 들어갑니다. 근데 이 클라우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모든 인프라를 클라우드 안에 구축을 해놓았어요. 근데 회사를 운영하면은 이 비밀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응? 대외비라든지 응? 우리 회사 뭐 횡령 내역이라든지 응? 대임 내역서라든지 뭐 그런 파일들이 어디 보관되어 있을까요? 이 클라우드 넘어 저 구름 넘어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. 뭐 텍사스에 있는지 뭐 싱가포르에 있는지 모릅니다. 그러다가 만약에 내가 이용하는 클라우드 업체가 갑자기 뭐 먹통이 돼버렸어요.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? 야 어? 이거 왜 안 되냐 하면서 이렇게 어? 새로 고침 그냥 뭐 기다리는 거죠. 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. 지금 뭐 5시간 넘게 뭐 사용자들 뭐 어? 전화 막 오고 난리 났는데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다리는 거죠. 어? 이 클라우드 업체 마침 전화가 왔어요? 여보세요? 어? 지금 5시간째 지금 서비스가 안 되고 어... 아... 당직이 자다가
스위치를 건드렸다고? 아니면은 갑자기 클라우드 회사 코드에서 취약점이 발견돼가지고 우리 회사 비밀 내역서가 싹다 털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진짜 중요한 비밀 같은 거는 이 클라우드 말고 이 따로 빼가지고 이 회사 내부에 조그만 서버를 만들어서 두기도 하는데, 또 이제 클라우드에 기대어서 이 모든 걸 대여해서 회사를 잘 운영을 하다가 한 2, 3년 동안 잘 썼는데 갑자기 이것들이 임대 가격을 올려버립니다. 야, 우리가 여기다가 다 구축을 해놨는데 기분이 조금 나쁘지만은 돈을 조금 더 냅니다. 이 다음 달에 월세를 봤는데 또 올랐어요. 보니까 아, 달러가 올랐답니다. 야, 이것들 어? 확 옮겨? 하면서 이 다른 클라우드 업체로 옮기려는데 또 그것도 뭐 쉬운 일도 아니죠. 또 뭐 직원들 새롭게 교육시켜야 되고 뭐 매뉴얼도 바꿔야 되고 클라우드 플랫폼에 의존이 조금 심해진다 라는 것도 큰 단점이죠. 또 개인들이 많이 쓰는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도 똑같습니다. 의존도가 아주 뭐 살벌합니다. 내가 핸드폰 용량이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뭐 클라우드에 자료들을 올려놓고 뭐 월 얼마씩 내면서 스토리지를 썼는데 이 클라우드 속에 보관된 파일들의 크기는 줄 일이 없고 늘어날 일은 많습니다. 그러면은 이 한 번 공간 빌려서 돈 내기 시작하면은 이거 뭐 나도 모르게 매달 나갑니다. 이 내 파일들 빼기 전까지는 이 평생 돈 내야 되는 거예요. 이거 가랑비에 클라우드 대여비 계속 나가는 거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클라우드는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내 클라우드를 넘어서 여러 가지 대여를 해서 쓸 수 있는데, 단순히 내 사진이나 파일들을 저장해놓는 공간을 대여한다든지 내 프로그램 이 서비스들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대여해서 사람들이 설치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개발자들이 개발을 편하게 해주는 공간을 빌린다든지 이 클라우드 넘어서 뭐 슈퍼컴퓨터를 빌려서 어떠한 계산을 시킨다든지 이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아주 다양한 용도로 얘네가 이 클라우드를 넘어 여러가지 테마의 공간을 준비를 해두었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성격의 공간과 도구를 임대해주냐에 따라 뭐 애저 서비스, 뭐 온갖 멋있어 보이는 애저 서비스들이 다 나왔다. 그만큼 이 클라우드가 우리 삶에 밀접하게 다가와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은 클라우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클라우드가 어떤 것이고 현재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돌아온 고지식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